네. 오늘 오전에 이사 나간 방입니다. 청소가 안돼 있어서 바닥은 먼지랑 이제 아주 쓰레기들이 조금 있는데 눈에 띄는 거는 일단 채광. 지금 불을 켜지 않아도 형광등을 다 켜지 않아도 채광이 좋다는 거. 그리고 방이 원룸 중에서 굉장히 넓은 편이라는 거. 그게 딱 보이죠? 지저분한 거또 보이고 아주 청소 전이기 때문에. 그래서 연식이 좀 여기는 신축급은 아니고요. 연식이 좀 있어요. 연식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쌉니다. 가격은 1,050에 관리비 따로 5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. 관리비 따로 5만 원 있고 옵션은 그래도 원룸이라서 보이는 냉장고, 에어컨, 그리고 인덕션이 저기 있고요. 화장실 안에 세탁기가 들어가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창문 쪽으로 채광이 좋습니다. 채광이 아주 뛰어나고 여기 이제 청소를 하면 좀 빠르게 계약되는 집이라서요. 좀 빠르게 청소 전이지만 찍으러 왔습니다. 화장실도 보면 아직 청소 전입니다. 그래서 조금 세탁기 위도 좀 지저분하고요. 세탁기랑 화장실도 세탁기가 들어가고 뭐이 정도 공간이 있으니까 화장실이 작은 편은 아니죠. 그래서 여기 이제 방 크기를 재볼게요. 가격은 1,050. 3m 60. 3m 60 정도에, 저기, 뭐야. 5m 20입니다. 여기 화장실, 이 신발장 있는 공간 빼고, 여기 이 문까지가 5m 20입니다. 그러면, 이 현관까지, 현관에서부터, 현관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방 화장실까지 포함해서 싱크대 포함 신발등 포함해서 다 계산해 보면 7평 정도 됩니다. 7평 조금 넘나? 7평 정확히 따지면요 이제 뭐 기타 공용품 이런 거 말고 그냥 현관문 이런 거그 정도가 한 7평 조금 넘고 7평에서 8평 사이 8평까지는 넘지는 않을 것 같고요. 7평은 충분히 넘습니다. 충분히 넘는 그 정도 넓이로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보증금 여기도 높게는 굳이 많이 안 받으시고 월세 높은 걸 좋아하십니다. 그래서 제 예상에 일단 1,050에 5만 원은 무조건 되고 월세를 조금 이사가 빠르다면 여기 조금 내고를 한번 부탁해 볼수 있습니다. 사모님도 착해요. 같이 사시고 불을 켰는데 영상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더 밝죠? 당연히 불을 켰으니까. 그래서 일단 바닥 장판 이게 지금 먼지 때문에 그렇지 장판도 많이 깔끔한 편이에요. 많이 깔끔한 편이고 청소를 하고 나서 찍을 기회가 있으면 또 찍어 보겠지만 그 전에 나갈 수도 있어서 미리 이렇게 찍어봤습니다. 이 정도 연식이면 이제 조금 수압 같은 거를 체크를 해볼 만하죠. 이 정도 연식이면 수압은 근데 뭐 요즘에 이 정도 뭐 수압 뭐 보통 정도인데. 요즘에는 뭐 샤워기 파워 수압 뭐 이렇게 해서 수압이 약해도 좀 이렇게 물주르기 세게 나오게 하는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. 아무튼 그래서 그렇습니다. 일단 신발장은 여기 이렇게 있고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와방 넓이는 딱 내가 마음에 들어 하는 넓인데 조금 더 신축급이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면 1,050으로는 부동산 할인비가 와도 안 되고요. 신축급은 이 정도 넓이 원룸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. 있어도 한 1,070은 받으려 하겠죠? 1,070? 근데 거의 없을 것 같아요. 요즘 집들은 방을 이 정도로, 이런 방으로 4개 만들 수 있다고 하면, 이거보다 작게 해서 6개를 만들지, 이거 크게 4개 잘안 만들거든요? 작게 여러 개 만드는 게더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, 전체적으로는.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최근 집들은 이 정도 넓이 되는 게 없고 있어도 많이 비싸다.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. 일단 위치도 신대방역 인근이고요. 아주 혼잣말 오래 했네요. 여기까지.